동호인분들 평소에 연습하거나 이럴 때도 자 커트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커트를 다 어디 하시냐 여기다 해요. 왜냐면 테이블 안에 안전방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뭔가 불안해. 근데 여기에 딱 초점이 잡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커트는 내가 라켓에 맞는 순간 얘 타구점보다 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보면 수비를 잘할 때 보면 뭐냐면 걔네가 이런 리시브나 커트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길목을 예측할 수 있어서 디펜스가 좋은 거지. 자, 오, 하나, 넷, 쭉. 야, 씨, 빨랐어.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승환이 커트가요, 타이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위적으로 안 드리기 때문에 공이 느슨한 거야. 본인이 커트가 오히려 푹 찍으면은 지금 원래 타이밍이 맞는데 커트는 느슨한데 나는 타이트한 타이밍에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헛스윙은 빠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딱 빠른 거예요. 헛스윙 하신. 그러니까 지금 커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커트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승환님 커트는 본인이 지금 아까 처음에는 느슨하게 했지만 두 번째 할 때 타이트하게 했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해보세요. 자. 회전은 많어. 회전은 많은데 무브먼트. 종속이 없는 거죠. 종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여기서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회전은 많은데 어때? 공이 좀 느슨하죠? 그렇지. 그렇지. 라켓 깎이 너무 서 누워 있는 거예요. 조금 세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많이 깎이지만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깎여도 공이 느슨하면 힘으로 채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한번 돌아서 걸어 보세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많이 깎이진 않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오승환이가 어때요? 메이저리그 애들보다 직구 구속은 안 나오는데 무브먼트, 공 종속, 마지막 공이 약간 솟잖아요. 그런 느낌이 좋기 때문에 더 빠르게 느껴지듯이 탁구도 마찬가지. 회전 양보다는 저 회전 양보다는 타이밍이랑 종속 낮은 거 그리고 길게 이게 중요한 거지. 회전은 그 다음이요. 회전도 주고 종속까지 좋으면 좋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안 뜨고 길게 깊이 상대방이 돌아서 드라이브 걸더라도 부담스럽게 그죠? 지금 커트하기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제 커트가 많이 깎여서가 아니고 낮고 빠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소환님은 라켓은 여기인데 제 공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라켓이 여기 있고 공이 여기로 그러니까 제 공이 지금 길게 나가기 때문에 치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소환님 같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느낌. 응. 이러면 돌아와서 그냥 제낄 수 있는 거라 아무리 많이 깎여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힘으로 높이가 뜨니까. 그러니까는 본인이 커트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각도를 더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커트할 때 손목을 쓰는 것보다는 이것도 결국은 하완에서 뭔가 통제를 해줘야 돼요. 이 느낌보다는 두 그냥 오른발이랑 이 하완 팔을 뻗어주는 이 느낌이 중요한 거지. 이 채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자, 다시. 자, 쭉. 그렇지. 이렇게 돼야죠. 그거를 얘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더 좋겠죠. 그죠? 자, 쭉. 그렇지. 더. 자, 쭉. 아, 서둘러서. 지금은 더 세워보세요. 그거보다. 그죠? 자, 뭐. 쭉. 그렇지. 이렇게 돼야죠. <목소� Ukrainian> 어, 그래도 느낌이 어떠냐면은 그렇게 막 본인은 막 이렇게 세운 것 같죠. 근데 뭐냐면 이승환님이 평소에 약간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결국 한 45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너클 할 때 더 세워서 막 그렇죠. 만약에 너클 같은 거를 커트한다면 그죠? 좀 그렇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네트에 걸리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걸리는 건 직선으로 가니까 걸리잖아요. 커트는 내가 라켓에 맞는 순간 얘 타구점보다 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걸릴 때 어때요? 그냥 바로 꽂히죠.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하셔야지 포물선으로 아치를 그리면서 네트를 넘기는 커트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계실 때도 이런 커트 연습할 때 네트 앞에 가서 이렇게 찍는 연습 있잖아요. 직구로 찍는 연습.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니까 걸리는 거를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쭉 그렇지. 걸리는 감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자, 쭉 그렇지. 쭉 다행히 아니야. 지금 어때요? 되게 가벼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처음 했는데 두 번째는 또 습관대로 이렇게 누워버린 거야. 자, 오, 쭉 그렇지. 자, 더 세우, 그렇지. 더 세우세요. 쭉 그렇지. 쭉 그렇지. 자, 쭉 그렇지. 쭉 그렇죠. 이 느낌을 먼저 몸에 익히시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를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없이 슬라이스만 되니까는 회전만 먹지 공이 무섭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도 공을 또 썰어야 되는 거죠. 쓱, 요런 느낌으로. 쭉, 그렇지.
이렇게 하면 누가 돌아서 제끼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회전을 많이 먹는데 이제 막 나는 많이 깎았는데 어떻게 제끼지? 왜냐면 종속이 안 좋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상대방의 회전량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을 해야지. 자, 하나, 저, 쭉, 그렇죠, 여유. 자, 그리고 약간 지금 뭐 어떤 느낌이냐면 커트하면서 다리하고 몸이랑 약간 엇박자 나는 느낌. 투, 투 가지 않는데 다리부터 딛고 팔이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동시, 그렇죠, 동시, 그렇죠, 자, 그렇죠, 자, 천천히 쭉, 여유, 좀 서두른다, 여유, 그렇지, 쭉, 저, 쭉, 그렇죠, 쭉, 그렇죠. 그리고 커트 할 때는요, 커트, 쇼트 이런 건 굉장히 정적인 기술이잖아요. 커트, 뭐 블로킹, 디펜스 이런 정적인 기술 할 때는 조금 더 뭔가 더 다운돼야 돼요, 느낌이. 뭔가 착착착 이런 것보다는 투, 오히려 약간 차분하게 들어가야지 지금 몸을 너무 막 FM대로 막 다 뛰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박자가 틀어지고 거기서 컨트롤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자, 고인분들 시합에서 이 커트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드라이브 잘 치는 분들은 멋있어 보이지만은 결국 게임을 잘하는 분들은 커트, 쇼트 이런 게 좋은 분들이 결국은 게임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아 님도 게임할 때 드라이브나 공격력은 괜찮은데 리시브나 커트 이런 데서 뭔가 허점을 보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에서는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길게 해줘야 돼. 그렇죠. 왜냐면 자 이렇게 쭉 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공격을 해서 잘해봤자 루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루프 설정을 하고 앞에서 뭐 블로킹 하든지 카운트 드라이브 할 수 있는데 내 커트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면 얘가 제낄 수도 있고 루프 걸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디펜스해서 결국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보면 수비를 잘할 때 보면 뭐냐면 걔네가 이런 리시브나 커트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길목을 예측할 수 있어서 디펜스가 좋은 거지 안 그런 상황에서 5대5로 받으면 걔는 성공률이 떨어지지. 근데 이런 커트나 이런 게 견고하기 때문에 찔러줘도 여기밖에 올 수 없게끔 만들고 내가 디펜스를 하는 거랑 하고 나서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펜스 하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커트에서 내가 더 잘해줘야 디펜스에서 뭔가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수비할 때도 일단 긴 코스를 시키는 게 그러니까 저기를 찔렀으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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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대각선이 먼저 내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대각선이 시기가 쉬우니까. 근데 이제 예외는 뭐냐면 내 커트가 백쪽이지만 여기 왔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서 이 각도에서 이 각이 잘 안 나오지만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만 해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커트가 여기로 오면은 이 각도가 잘 안 나오지만 이쪽 오면은 이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데에서 경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동호인분들 평소에 연습하거나 이럴 때도 자 커트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커트를 다 어디 하시냐 여기다 해요. 왜냐면 테이블 안에 안전빵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뭔가 불안해. 근데 여기에 딱 초점이 잡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스 카트나 이런 사람들이랑 칠 때도 쇼트, 커트 이런 거는 자꾸 구석에 다치는 순간 들여놔야지 게임 때 나오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게 일로 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항상 이 미들 여기나 여기는 기술적인 거 외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요 에어리어는 요 에어리어 바깥으로.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그 가이드라인 컨트롤 어디로 올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스가 올라가고 보스가 될수록 이런 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지. 근데 이제 동호인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부스가 낮은 분들은 나름대로 막 레슨 받고 화려한 기술은 좋은데 이런 데서 확신이 없으니까는 막 게임 하면서 막 얼토당토 하는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나 잘한 거 같은데 막 얻어맞고 그게 왜냐면 그런 방법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커트 같은 거에서 그렇지.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공격 말고 상대 커트도 이렇게 하면 이거 빼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백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면은 내가 얻어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같이 기술적인 거 외에는 뺄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승환 님이 포핸드 드라이브가 좋다고 상대방은 인식하고 있는데 하다가 그냥 그냥 일로 그냥 이렇게 줘 그러면 절대 못해요. 주더라도 뭔가 주더라도 뭐 막 무리를 해서 주려고 하겠죠. 주더라도 왜냐하면 이쪽은 상대방이 약간 커트로 내가 공격은 나는 못하겠어. 근데 얘가 안 돌아서도 백카트에서 자꾸 안전하게 들어와.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화쪽을 줘야 돼. 그죠? 그럼 뭔가 막 무리해서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카트를 두 개 이상은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하면은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스 카트라는 게 없잖아요. 리시브 하고 나서 플레이하다가 보스 카트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리시브하고 커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커트 하나 하면 그 다음 무조건 공격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 커트 하나 했어.
그래서 여기로 백드라이브를 하든지 저 퍼트를 하나 했어. 여기로 하드라이브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퍼트가 한 두 개가 되면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면 네 개 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세가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지. 여자분들 특히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약하더라도 먼저 건드려 놓으면 결국 상대방은 뭐야? 쇼트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연결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네. 저쪽을 뺄 때 각만 여기서 이렇게 사지면 얘만 네. 이렇게 틀어서